벽을 타서 올라가서 다니엘 집에 몰래 침입해서 열쇠를 찾다가 결국 찾지 못하고 다시 후련히 탁 사라져버리는 그런 묘한 분위기를 풍기는 캐드먼을 맡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바닥에 이렇게 정말 귀엽거든요. 제가 하늘에 이렇게 떠있는 것처럼 기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 해보니까 다 쓸리고 무릎도 다 쓸리고 정말 저는 항상 고생고생 하면서 결국 원래 멤버들도 이제 같이 한번 해보자 했었는데 저만 하는 걸로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 뮤비도 많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컨셉이 고양이라서 저희가 고양이를 이렇게 연상케 하는 동작들을 많이 연습을 했어요. 고양이를 보면서 연구하고 이번에 사건 사건을 준비하면서 많이 연구했었던 건 고양이입니다. 아, 엘비스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항상 곁에 있어주고 그리고 저희 행사 때는 뭐 공개적인 스케줄이 아닐 때도 찾아와 주셔서 응원해 주시고 사진도 많이 찍어주시고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래서 더욱더 빨리 여러분들한테 찾아뵈려고 이렇게 부지런히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저희 사뿐사뿐 응원 그리고 뮤비 그리고 저희 AOA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것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AOA 그리고 회장 되겠습니다.